내가 말랐어. 괜찮겠지? 롯데마트에서 샀어요. 뭐 되겠지? 양파가 있나? 위에 언니 집에 가서 양파를 가져오도록 할게. 그리고 특히 양파 같은 거 넣었을 때 식초로 살짝 부어주면 매운맛이 좀 없어지거든? 찍고 있는 거 같지? 이제 운동을 이제 한번 짧게 설명을 해줄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 너무 말이 길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운동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표적인 하체 운동으로는 아, 하체 운동으로 설명을 안 했잖아. 힘드네요. 저번 비디오에서는 조금 이제 전신으로 갔었는데 이제 집중적으로 하체를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운동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총 4가지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3번씩만 쭈루룩 반복을 해도 아마 정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고요. 제가 집에서 가끔씩 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거는 가장 이제 큰 근육을 먼저 잡아주는 운동으로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쿼트를 먼저 가도록 할게요. 발 넓이는 어깨보다 살짝 더 넓게 벌려주시면 되고요. 손은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살짝 구부려 앉는 건데 무릎이 발가락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총 30번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가볼게요. 시선은 앞으로 그리고 최대한 많이 앉는 게 저는 좀 더 효과를 보거든요. 자기 역량대로 하시면 돼요. 셋, 넷, 다섯. 오케이, 다음 운동은 원렉 스쿼트라고도 하고 뭐 불가리언 스쿼트라고도 하는데요. 쇼파나 아니면 집에 있는 의자 그 정도 높이의 다리 하나를 이렇게 올려놓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쿼트를 이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줄여줘요. 그러면 이제 아까 30개를 했으니까 이제 숫자를 좀 줄여서 25개로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릎이 발가락 앞으로 나오지 않고 반대편 할게요. 너무 아파.
오케이. 너무 힘들어서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이제 세 번째 운동을 갈게요. 아직 두 개 더 남았어요. 그 덩키 킥이라는 운동인데요. 엉덩이 운동하면 가장 많이 하시는 운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엎드려서 다리를 이렇게 뒤로 차는 운동이에요. 그냥 하면 별 느낌이 없어서 물의 주머니를 차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세히 움직이고요. 엎드려서 시선을 정면을 보고 다리를 위로 이렇게 차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단순한데 뱃살이 자꾸 노출이 되죠. 그러면 이제 한쪽 한쪽 왼쪽 20번 오른쪽 20번 하나 둘. 다리가 뒤로 올라갔을 때 엉덩이를 완전히 꽉 짜주는 듯이. 숨을 흔들지 않네요. 근데 편안한 하나 숨을 아 쭉 오케이. 세 번째 끝. 바로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마도 여러분 많이 아시는 운동일 거예요. 브릿지라는 운동인데 이제 누워서 골반을 위로 들어주는 그런 운동이에요. 골반을 들면서 힙을 조여주는, 힙을 조여주는 그런 그래서 힙 근육을 키우는 운동인데 압박을 많이 가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하나를 들고 하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누우셔서 손은 이렇게 모양에 놔두고 다리는 이제 몸 들었을 때 수평으로 오게 해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높게 들으셔도 하시는 분들마다 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힘을 가서 계속 세트로 하도록 할게요. 포인트가 올렸을 때 힙을 꽉 조여주셔야 돼요.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보다 올렸을 때 힙 꽉 조여주는 게 효과가 더 많이 줄 것 같아요. 아, 힙을 깨지고 이렇게 딱 붙여요. 여기 뒤에 근육들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해주세요. 아, 완전 힘들어. 이렇게 아까 제가 알려드린 거 총 4가지 운동 있잖아요. 한 세트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똑같이 반복하고 또 한 번 똑같이 반복하고 이렇게 한 번만 해보세요. 진짜 진짜 큰 효과를 아마 느낄 거예요. 오늘은 고양이! 제가 통키를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못했네. 내가 하도 숨어다녀가지고 그지 좀 귀여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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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고양이 어떻게 다이어트 시킬 수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시 TV를 보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다음에 봐요.